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수많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올해 고3 졸업반인 몇몇 아이돌 멤버들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데요. 달라진 대입 풍속도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요,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는 아이돌 스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연예계 신풍속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해는 네. 1994년생 연예인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하지만 미스 A의 수지를 비롯해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일찌감치 대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FX의 설리, 엑소K의 세훈, AOA의 설현, 브레이브걸스 헤란 등이 당분간 연예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수시 전형에도 지원하지 않아 사실상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신곡을 내고 활발히 활동 중인 수지는 연세대 심리학과에 특례 입학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입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런 루머를 불식시켰습니다. 수지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른 수험생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네, 수지 씨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올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네. 수지 씨가 JYP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속사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예, JY 엔터테인먼트는요, 평소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 연습실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능이 있으면 일찍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장기간에 걸쳐 성공을 이어가려면 좋은 인격과 성품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지가 수능을 치른 후에도 대입에 진학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수지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마친 후 대입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수지는 연예 활동에 좀더 몰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럼 반면 수능을 치르는 스타들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BAP의 종업을 비롯해 빅스타의 레완, 글램의 다이, 시클라운의 시우와 레이 등은 현재 예정대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7일 수능 예비 소집에도 참석했는데요. 수능 점수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수능을 치른 스타들은 대부분 신인급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데요. 아직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 역시 등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연예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연예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또 수시 모집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이미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스타들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FX의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예. 또 다른 학교의 수시 모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크리스탈은 최종 합격된 학교 중 진학할 곳을 정할 예정입니다. 달샤베의 수빈도 최근 건국대학교 영화과와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최종 합격해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고요. 예. 걸스데이의 해리 역시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합격했고, AOA의 드러머 유경은 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상태입니다. 네, 합격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스타들이 이미 네네. 있었네요. 대표적인 한류 스타죠. 카라의 강지영 씨도 이미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상태라고요. 네, 카라의 강지영 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대학 새내기가 됩니다. 예. 이 학교 연기예술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강지영 씨는 성균관대학교에 새내기가 되는데요. 네, 이 학교 수시 전형에 이미 합격을 했고요.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렀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한번더 입시에 도전해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에이핑크 손나은과 홍유경도 수시에 합격해 대학 선택을 두고 고민 중이고요. 유키스의 멤버 동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시 모집에 지원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연예계 스타들이 이렇게 대학 진학을 조금 연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네네. 빈도수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993년생인 아이유는 지난해 이미 대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대입 포기를 선언했던 아이유는 올해도 수능을 치르지 않았는데요. 아이유 외에도 지난해에는 유독 수능을 치르지 않은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태민을 비롯해 그룹 티아라의 지연, 케이블 채널 엠넷 슈퍼스타 K2의 스타였던 강승윤 역시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았고요.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고 있는 유승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죠. 게다가 신세대 연예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제갈길을 찾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연예인들의 이런 선택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문화가 또다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스타든 혹은 포기한 스타든 각자 소신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당한 그들의 도전에 응원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